팀은 어디가 될까요? 2023 K3 리그 7라운드 양평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홍입니다. 자, 양평과 시흥시민축구단, 2015년에 창단하게 된 동갑내기 두 팀이 2년 만에 더 높은 위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K4리그에 속해 있으면서 2021년까지 함께 경쟁을 펼쳤던 두 팀이었는데요. 올해 2023년 이번엔 K3리그 무대에서 양평FC는 리그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흥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 김삼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양평FC입니다. 김민석 골키퍼 김석진, 함종민, 차인석, 여준영, 송영민, 정찬용, 김혁, 김현민, 문경민, 유재호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유재호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진에 변화를 주게 된 양평FC. 자, 양평의 최고의 공격수 유재호 선수가 돌아왔다는 것, 양평의 홈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의 11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이충, 김남성, 김상균, 이현용, 우대희, 안수민, 황신중, 오성진, 유현규, 김건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안수민 선수가 작년까지는 양평FC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안수민 선수의 옛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색깔은 바뀌었죠. 이번엔 시흥의 선수로서 안수민 선수가 다시 물맑은 양평 종합운동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 원정팀 시흥시민, 화면 오른편 홈팀 양평FC가 위치합니다. 이현용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유재호, 오른쪽 측면 유재호 내줬습니다. 사이 공간 크로스 실어! 라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예리하게 한번 올려줬었는데요. 선수들끼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패스가 정말 센스가 있었고요. 쇄도를 했던 이 크로스. 자, 김상균과 김현민 두 선수가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 모르겠고요. 정찬용, 자, 앞쪽으로 패스도 했습니다. 넘어치면서 슈팅 막힙니다. 세컨볼 다시 한번 슛 떴습니다. 양평FC의 공격 시작부터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진 패스 이후에 터치, 김현민이 넘어지면서 슛을 때렸는데 굴절이 됐고요. 이후에 함종민의 마지막 슛까지 나왔습니다. 덕수 키퍼 길게 찼습니다. 자, 가슴으로 받아놓고 왼쪽에서의 돌파 시도,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골! 시흥시민의 선제골! 터졌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멋진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왼쪽에서의 절묘했던 돌파와 크로스, 깔끔한 헤더. 시흥시민이 자랑하는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드디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이거든요. 예, 홈팬들의 자 살려냈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다시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갔던 김현민. 그리고 코너 플랙을 맞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흥 시민의 스로인. 여기서 이 팀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함종민이 끝까지 살렸고요. 발리 슈치도 수비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마음먹고 때렸던 김현민. 시흥시민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빠른 카운터 어택 오늘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헤더! 이번에도 김건우의 머리였습니다. 김민석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쉽지 않은 공간에서 잘 만들어졌고요. 왼발 크로스. 오늘 김건우의 머리. 이제 갑니다. 길게
키퍼 놓쳤습니다. 왼발 다시 한번 수비 블락. 아직까지 박스 안. 왼발 슛 막힙니다. 김덕수의 선바. 와, 김석진의 엄청난 강도의 발리 슈팅이 막혔고요. 시흥의 역습 빠르게 갑니다. 왼쪽 측면 가운데 가고 있는 선수 있고요. 내줬습니다. 백힐 패스. 자, 접어놓고 슛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양평의 엄청난 또 세트 플레이 공격. 그 이후에 시흥 시민의 날카로운 역습까지 나왔습니다. 이 궤적이 날카로웠고요. 정확한 펀칭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는 수비의 벽에 막혔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도는 김덕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워낙 강한 슛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이 몸에 오게 됐고요. 이후에 빠른 역습 잘 만들어 나가면서 슈팅까지 굴절이 있었습니다. 유재호 흔들면서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먼 거리 때립니다. 강력했던 송영민의 중거리. 먼 거리긴 했지만 본인의 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그대로 때렸습니다. 로즈볼 시흥이 가져갑니다. 김남성 자 주고 들어갑니다. 1대1 골! 시흥 시민의 두 번째 득점. 지금 안수민 선수로 보이는데요. 정말 전광석화 같은 역습을 통해서 작년까지 양평에 있었던 안수민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유현규의 멋진 원터치 패스. 안수민이 상대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렸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득점. 공을 오래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뺏었습니다. 김현민 치고 들어갑니다. 김현민 오른쪽 측면 김현민 옆으로 벗어납니다. 공을 뺏어낸 뒤 직접 슈팅까지 노렸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봤고요. 슈팅 겸 크로스를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쪽 선수가 많고요. 치고 들어가면서 땅볼 슛! 골포스트!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정말 절묘한 궤적의 슈팅이었는데 양평FC 첫 득점이 이렇게 힘듭니다. 함종민의 좋은 돌파. 땅볼 크로스. 와, 이 백힐 슛이 이 궤적으로 갔습니다. 골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전반전 정말 재밌네요.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있습니다. 길게 전달. 자, 수비수 머리를 벗어났고요. 왼쪽에서 땅볼 크로스 슈팅. 다시 한번 김덕수 키퍼가 막습니다. 이 횡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여준영이 살려낸 뒤에 땅볼로 정확하게 막거든요. 쇄도하면서 왼발 슛 정면으로 올랐습니다. 양평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2년 만에 맞대결. 전반전은 원정팀 시흥시민이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양평FC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엄청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국 시흥시민의 수비에 번번이 막히게 되면서 오히려 시흥시민이 두 번의 역습 상황을 살려냈고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역습 전략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평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전반전 나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평입니다. 스코어가 나왔지만 45분을 본 분들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겁니다. 이제 그 결말을 알릴 수 있는 남은 45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 양평FC, 화면 오른편이 시흥시민입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헤더 경합 속에서
선수들끼리 머리가 부딪혔고요. 곧바로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오, 네, 머리끼리 부딪히면서 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 김엽이 가운데 쪽으로 졌습니다. 함종민 스루패스 박스 안쪽 슈팅! 김덕수 골키퍼가 손을 높이 뻗어 올렸고요. 자,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덕수가 공을 잡기 전에 나갔다는 판정. 아, 여기서 수비 굴절이 있었고요.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자, 김덕수 골키퍼가 정말 물이 막습니다. 양평의 코너킥 기회.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오! 골입니다! 코너킥이 직접 득점이 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한유준. 언빌리버블. 이렇게 골이 들어가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붙여준 공이 그대로 김덕수 골키퍼의 손을 지나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유준의 따라가는 득점. 두드리고 두드렸던 양평FC가 63분에 만회 골을 넣었습니다. 또 14번 정현우 선수 역시 젊은 오! 자, 이 슛이 벗어났습니다. 정찬용의 절묘했던 슈팅이었는데요. 자, 박스 안쪽 좋은 패스가 나왔고 흘려졌고 오른쪽 구석을 노렸지만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정찬용이 띄워찹니다. 헤더! 맞지 못했습니다. 코스 자체는 날카로웠지만 아무 선수도 맞지 못하면서 그대로 흘러지나갔습니다. 툭 찍어 차면서 선수 머리카락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하고요. 양평의 프리킥 높게 올라갑니다. 헤러! 떨어졌습니다. 세컨볼 튀면서 골키퍼에게 향합니다. 다시 한번 위협적이었던 프리킥.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 길게 잘 가면서 이 머리에 맞은 것이 김남성 선수의 팔에 맞긴 했지만 주심은 고의성을 자, 하지만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사실상 한 골을 넣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비였고요. 헤러! 들어갑니다. 양평FC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현민의 득점. 오늘의 경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2년 만에 만나게 된 양평과 시흥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아, 이 공이 한 번에 흐르면서 키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김현민이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오프사이드 아니었고요. 그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많은 기회를 가졌던 김현민 결국은 후반 83분에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놀라운 양평의 집중력. 이상욱의 돌파 왼쪽 측면. 이상욱 내줬습니다. 왼발 키퍼 선방 세컨볼 오른발 다시 막습니다. 이걸 막습니다. 김덕수의 2단 선방. 미친 경기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 여전히 파상 공세 안유준 정면 못 놓쳤어요. 다시 막습니다. 3차 선방. 아, 엄청난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 김덕수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고요. 양평의 계속되는 공격 띄워줬지만 키퍼에게를 넣었습니다. 자, 이상욱의 돌파로부터 시작됐고요. 이 왼발 키퍼 선방 세컨볼을 막아낸 게 대단했어요. 정확히 팔로 세이빙을 해냈고요. 안유준의 슛
여기서 막아냈고 다시 막았어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왼발로 깊게 붙입니다. 자, 가슴으로 잡아놓고 박스 안쪽! 이번엔 김민서가 막습니다. 양평과 시흥의 수문장들이 한 차례씩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평의 역순간 많아요. 직접 밀고 가면서 왼발 막힙니다. 막혔습니다. 구민서의 결정적이었던 선방, 양평의 수비가 몸을 달립니다. 자, 엄청난 태클이 나왔어요.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오른발 완벽히 잘못 맞았습니다.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 이상욱 선수 침착했다면 완벽히 골키퍼와 1대 95분 동안 치러졌던 K3리그 최고의 경기, 양평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은 2대2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은 가져가지 못했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역습의 정수를 보여줬던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후반전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던 양평FC. 이 이외에도 엄청난 선방쇼와 엄청났던 장면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경기가 결국은 2대2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시흥시민 김건우와 안수민의 두 골이 전반전 나왔지만 후반전 안유준의 코너킥 원더골, 그리고 김현민 선수의 헤더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2년 만에 만났던 두 팀이었던 만큼 더욱더 치열하고 스토리가 많았는데요. 현재 7라운드까지 펼쳐지고 있는 K3리그,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 최고의 경기가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민의 역습 상황 역시 날카로웠고요. 양평FC의 놀라운 공격 집중력, 정말 많은 부분